우산 공장이 완공되면 곧 한국형 온돌식 보일러가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겁니다. 이번 만보건설 수서지구 아파트 첨단 난방시설 같은 최고급 아파트가 될 거라 자부합니다. 최신식 보일러 개발을 두고 한강건설과 경합을 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일러는 불과 열을 다루는 기계입니다. 다른 사고도 아니고 화재 사고라면 그 제품에 대한 성능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뉴스가 저래? 하필이면 공장 화재 소식 다음에 저런 인터뷰를 붙이고. 언론에서는 가스 취급 부주의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실화가 아니라 방화야.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거야? 사건 당일 경비원 두 명이 새로 왔어. 지금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고. 도둑질도 아니고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해? 우리 보일러 공장에 불이 나면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이겠지. 그게 누군데? 유주야, 그 안주 좀 더 할 거 있니? 얼른. 알았어. 이번에 정부에서 부실 기업을 정리한다는 소문이 있어. 알고 있어요. 오병탁 의원이 책임자라며. 한 명 더 있다. 조필연. 내 예상이 맞았어. 이번 화재 분명 조민우가 사주한 짓이야. 오늘 뉴스도 너무 의도적이야.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깜모야, 이건 널 죽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꾸민 음모야. 그 비자금 전부 나한테 넘겨. 그러지 마, 형. 이번 일 내가 사업적으로 해결할게. 조민우는 지금 조필연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어. 절대 한강건설이 버텨내지 못할 거야. 말했잖아. 조필연은 아직까지 형을 의심하고 있을 거라니까.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 광모야. 내가 알아서 할게, 형. 형이 위험에 빠지는 거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이놈아, 이제 그만 풀지. 모릅니다. 몰라? 진짜로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신고합니다. 에이, 살려주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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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지금 어디 숨었어? 말하라니까 이 새끼야! 쟤는 모릅니다! 살려주소! 진짜 모릅니다! 치안본부에 있는 동기놈한테 들은 소식인데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한국대학교 학생이 죽었답니다. 고문인가? 네. 지금 경찰 수뇌부엔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끝내 일이 터졌군.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어쩌시려고요? 경찰에선 분명 축소 은폐 보도를 할 거야.
우리가 세상에 진실을 알려야지. 선배님, 이건 명백히 조직을 배신하는 겁니다. 조필연을 없앨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지금 전국이 화약과 하도 같아. 도선에 불만 붙이면은 세상이 다 바뀔 거다. 이참에 우리도 비자금 장부까지 아예 다 터뜨려버리는 거야. 하지만 두려운 건 안다. 날 믿어, 찬성아. 예, 끝까지 한번 가보죠.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야, 금방 왔다. 알아보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대체 어떤 세력들이 우리 주식을 떨어뜨리는 겁니까? 증권가에 악성 루머가 돌고 있어. 악성 루머라뇨? 이번에 정부에서 미리 부실기업 대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거기에 한강건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다. 조민호 이 개자식! 강모야, 이미 소문을 진화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어. 이대로 며칠 동안 하한가를 맞는다면 회생 불능이 되고 말 거다. 있는 자금 다 끌어모아서 주식 매수해. 지금 회사에 돈이 어딨어? 당장 아파트 공사 현장 돌리는데도 숨이 턱턱 막힌다. 조민호가 만보건설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서 그래? 야, 강모야, 주가가 더 떨어지면 조민호가 사들이게 돼 있어. 그러면 한강건설은 뺏기는 거야. 알았어, 나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 뭐야, 큰일 났어. 저 회사 직원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던질 것 같아. 화장실에서 지그들끼리 이렇게 떠드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보건설에서 경력자 사원 모집한다고 뒤숭숭한가 보더라고. 이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까지 뺏기면 끝장이야, 강모야. 지금 당장 과장급 이상 간부들만 회의실에 집합시켜. 알았어. 만보건설 채용 공고 조건이 아주 좋더군요. 혹시 여기에 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월급 우리보다 잘 나올 겁니다. 특히 만보 쪽에선 우리를 견제하고 있으니까 한강건설에서 왔다고 하면 대우가 더 특별해질 겁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 특별 대우 앞으로 3년 후면 우리와 뒤바뀔 겁니다. 혹시 사표를 지니고 계시거나 회사를 떠날 의향이 있으신 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으실 분은 지금 우리 회사에서 개발 중인 보일러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겠습니다. 1등은 상금 1,000만 원과 특별 승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강건설이 부실기업으로 퇴출되는 거 사실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한강건설이 부실합니까? 우리 한강건설에 필요한 사람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함께 뛰는 사람들입니다. 원하는 분은 사표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지고 있네. 이러다간 정기 국회 때까지
개헌 합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울지 모르겠어. 그 아래쪽을 보십시오. 고문에 의한 살해 사건입니다. 물론 그 기사는 은폐 축소된 거고요.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진상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당 쪽과 합의해서 언론에 터뜨리세요. 저는 개헌 합의를 정치적으로 풀지 못한다면 국민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사건이라면 폭발력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퇴근 안 하고 뭐해? 다들 갈 생각을 안 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가? 뭐? 직원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박과장 생각은 보일러에다가 온도 조절 장치를 장착하자 그거 아니야? 예, 소비자가 직접 본인이 원하는 온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좋아 좋아, 나 배를 굿이 아주. 예, 전 우선 보일러의 외형 이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보일러들은 기능만 신경 썼지 디자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보일러만큼은 좀 더 참신하고 친밀감 있는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디자인을 개선해보자, 디자인 이미지를.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럼 그... 저 사람들 때문이라도 우리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겠대.